어제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의 실책성 주루 플레이가 뜻밖의 신의 한 수가 돼 팀을 구했습니다.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윤승욱 기자가 전합니다. 준플레이오프 2차전 3대2로 앞선 LG의 9회 초 공격. 이병규의 타구가 날아가자 1루 주자 문선재가 2루를 향해 슬라이딩을 시도합니다. 하지만 타구는 NC 2루수인 박민우 머리 위로 높이 떴고 문선재는 빨리 다시 1루로 귀루해야 할 판이었습니다. 더블아웃이 되면 LG 공격은 그대로 끝나는 상황. 하지만 문선재는 1루가 아니라 정반대인 3루로 내달렸습니다. 그런데 박민우가 평범한 뜬공을 놓치면서 3루에 있던 문선재가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4대2 쐐기 득점에 성공한 겁니다. 관중들의 환호도 웃음도 없었습니다. 동료들도 어이없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. 지금은 이건 무슨 이런 결과가 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당황스러운 광경이 이게 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었죠. 어이가 없는 뭐 그런 상태죠. 멘붕이죠, 뭐 거의. 문선재는 1루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서 아예 3루로 달렸다고 멋쩍게 해명했습니다. 병살로 이어질 뻔한 황당한 주루플레이가 뜻밖의 상대 실책으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. 전화위복으로 2연승을 챙긴 LG는 내일 NC와 3차전을 치릅니다.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.